자, 안녕하세요. 데브리티브입니다. 오늘 해보려고 하는 것은 업데이트로 새롭게 추가된 미술품 수집하기 컨텐츠인데요. 여우기에게서 진품을 사서 미술관에 기증을 해야 되는데 제가 직접 플레이를 해보니까 생각보다 진품 가품을 구분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씩 전부 다 비교를 할 수 있도록 모든 작품의 이미지를 모아봤습니다. 이거를 모으는데 진짜 오래 걸렸어요. 뭐 같은 것들이 반복해서 나오기도 하고 진짜 많이 걸렸는데 아무튼 제가 모든 작품들의 이미지를 모아봤으니까 같이 보면서 진품 이미지, 그 다음에 가품 이미지 두 가지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여우기 같은 경우는 마을의 북쪽에 나오죠. 자, 지금 여우기가 등장해 있는데요. 제가 배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자, 이렇게 북쪽에 보면은 여우기가 밀반입을 하기 위해 타고 온 배가 있는데요. 여기에 들어가면은 가품, 진품 이런 그 미술품들을 구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직접 플레이를 해보니까 그 진품 가품의 개수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떨 때는 진품이 한 개만 있을 경우도 있고 어떨 때는 두 개, 세 개까지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게 꼭 그 네 개 중에 한 개만 진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품이 뭐 두 개 정도 나오는 경우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제가 이제 그 비교하는 거를 올려놓을 테니까 그거를 보고 잘 판단해서 구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미술품들이 생각보다 많아서 제가 영상을 그림편, 조각편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그림들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진짜 가짜 작품들은 제가 전부 다 플레이하면서 얻은 이미지들인데요. 인터넷에 보니까 이 가짜들이 가끔 가다가 다른 버전도 존재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실제로 그 플레이를 하면서 제가 진짜 가짜 작품들의 이미지를 전부 다 모았거든요. 직접 플레이를 해서. 근데 직접 플레이 했을 때 그 가짜의 또 다른 버전의 가짜 이런 것들은 아직 만나지를 못해서 진짜로 있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진짜가 이렇게 생겼다 이거를 참고해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플레이할 때 그 진짜 작품들을 찾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상은 제가 그 왼쪽에 진짜, 오른쪽에 가짜를 놓고 일단은 이렇게 같이 보고요. 두 개를 비교하면서 같이 보고 어떤 것이 다른지 제가 그것만 간단히 얘기하고 넘어가는 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품 이름들은 제가 이제 뭐 미술 전공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모르니까 뭐 대충 작품은 얘기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작품은 이게 무슨 3대 5탄이 온이지 야코의 도배라고 하는 작품인데요. 잘 몰라요. 뭐 토슈사이 샤라쿠 라고 하는 사람이 그렸다고 하는데 뭐 그런 건 중요하지 않고요. 일단은 왼쪽에 있는 게 진짜, 오른쪽에 있는 게 가짜인데 어느 부분이 다른지 아시겠나요? 이게 이제 동물의 숲에 그 진품 가품 찾는 게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제가 직접 플레이를 해보니까 생각보다 어려웠는데 지금 자세히 보시면은 자, 이 부분이 다릅니다. 바로 이 작품의 다른 점은 그 진짜는 눈썹이 환한 것처럼 V자로 내려와 있는데 가짜는 울상을 짓는 것 같은 눈썹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제가 하나씩 보면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비교해볼 작품은 눈 속의 사냥꾼이라는 작품인데요. 왼쪽에 있는 게 진짜, 오른쪽에 있는 게 가짜인데요. 어디가 다를까요? 자, 이것은 바로 여기입니다. 자, 앞에 보이는 나무 두 그루가 있죠? 이 나무 사이에 사람이 한 명 더 있어야 되는데 가짜 같은 경우는 사람이 한 명밖에 없습니다. 그쵸? 그 왼쪽에 보면은 나무 사이에 사람 한 명, 그 다음에 그 오른쪽에 사람이 한 명 더, 이렇게 두 명이 더 있어야 되는데 오른쪽에 보면은 그 두 명이 사라졌죠? 자, 이런 식으로 그 진짜 가짜를 구분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것은 뒤돌아보는 미인도라고 하는 작품인데요. 왼쪽에 있는 게 진짜, 오른쪽에 있는 게 가짜. 자, 제목이 뒤돌아보는 미인도라고 되어 있는데 자, 어디가 다를까요? 이거는 뭐 설명 안 해도 알 수가 있지. 그것은 바로 자, 오른쪽에 있는 가짜 같은 경우는 뒤돌아보는 미인도인데 뒤를 돌아보지 않는 미인도가 돼버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 가품을 찾는 게 진짜 작품의 이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알면은 조금 찾기 쉬운데 지금은 이제 두 가지를 놓고 비교를 하니까 조금 쉬운데요. 이게 혼자서 찾으려면은 조금 어렵더라고요. 자, 그 다음 것은 시녀들 라스베니나스라고 하는 작품인데요. 자, 왼쪽에 있는 게 진짜, 오른쪽에 있는 게 가짜입니다. 자, 그냥 보면은 진짜 사실은 조금 구분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알려드리면은 그때는 아 하고 엄청나게 쉬워져요. 그것은 바로 자, 뒤쪽에 남자 한 명이 있죠. 계단을 올라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 사람의 손을 한번 보세요. 왼쪽에 있는 진짜 작품은 커튼을 잡고 있고요. 오른쪽에 있는
가짜 같은 경우는 커튼을 잡고 있지 않고 손을 들고 있습니다. 그쵸? 엄지손가락을 올리고 있는 건가? 좋아요 하는 건가? 좋아요? 자, 그 다음 작품은 모나리자. 모나리자 같은 경우는 유명하죠? 그 모나리자는 그 이 그림의 가장 큰 특징은 모델의 눈썹이 없는 건데요. 자, 이거는 왼쪽에 있는 진짜 같은 경우는 눈썹이 없죠? 오른쪽에 있는 가짜를 보세요. 오른쪽에 있는 가짜는 눈썹이 있어요. 이게 뭐냐고. 근데 모나리자 같은 경우는 이제 유명해서 금방 알 수도 있는데 또 가짜만 딱 봤을 때, 지금은 이제 진짜 가짜를 같이 놓고 비교를 하니까 조금 알아보기가 쉽지만 가짜만 봤을 때는 또 은근히 헷갈려요. 자, 그 다음 그림은 비너스의 탄생이라고 하는 그림인데요. 왼쪽에 있는 게 진짜, 오른쪽에 있는 게 가짜입니다. 어느 부분이 다를까요? 이거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가짜만 봤을 때는 잘 알 수가 없어. 그리고 이제 이 그림은 어디선가 많이 봤어. 근데 정확한 그림까지는 모르잖아요. 자, 그래서 오른쪽 위에를 자세히 보세요. 배경이 진짜 같은 경우는 대나무가 그려져 있는데 오른쪽에 가짜에는 대나무가 그려져 있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작품은 그 인체 비례도라는 거죠. 비트루비우스적 인간이라고 하는 작품인데요. 왼쪽에 있는 게 진짜, 오른쪽에 있는 게 가짜입니다. 이거는 그 이제 이게 진짜다, 이게 가짜다 라고 말하면은 아 그런가 보다 하는데 이게 왜 가짜일까, 이게 왜 진짜일까 말하기 전에는 진짜 알 수가 없어요. 자, 지금 진짜랑 가짜를 비교해 보면은 오른쪽 위에 가짜 같은 경우는 약간의 얼룩 무늬가 있죠. 그래서 가짜는 그 진짜랑 다르게 조금 지저분한 얼룩이 있다 인데요, 실제로 얼룩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치?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가짜 라고 제가 이제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가짜만 봤을 때, 진짜만 봤을 때 어느 것이 진짜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얼룩이 있는 게 가짜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있는 작품은 그 사계,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여름이라고 하는 작품인데요. 이제 왜 여름이냐면은 그 지금 이제 그림들의 사람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 사람 형태를 이루고 있는 과일들 아니면은 그런 여기 등장하는 것들이 전부 다 여름에 나는 것들이라고 해서 여름이라고 합니다. 뭐 아무튼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자, 진짜 가짜 이런 작품도 어디선가 많이 본 적은 있는데 우리가 진짜가 어떤지 가짜가 어쩐지 뭐 미술 전공이 아니고 어떻게 알아, 그쵸? 자,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자, 가짜는 진짜는 몸 쪽에 꽃이 펴 있는데요. 아, 꽃이 있는데 가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알지 그냥 봤을 때는 우리가 조금 알기가 어렵겠죠. 자, 그 다음에 있는 작품은 야경이라고 하는 작품인데요. 뭐 밤의 모습을 그려놓은 작품인 것 같은데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왼쪽에 있는 게 진짜, 오른쪽에 있는 게 가짜라고 하는데 이것도 역시나 우리가 작품에 대해서 모르면 알 수가 없겠죠. 진짜를 봤는데 이게 진짜인지 가짜를 봤는데 이게 진짜인지 알 수가 없을 거 아니야.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같이 놓고 비교를 해보자면은 자, 진짜 같은 경우 왼쪽에는 가운데 있는 검정 옷을 입은 남자가 모자를 쓰고 있어요. 검정 모자. 근데 오른쪽에 있는 그림에서는 이 가운데 있는 남자가 모자를 쓰고 있지 않습니다. 그쵸? 이게 가짜입니다. 이런 거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미술품 찾는 거 저는 진짜 어렵더라고요. 자, 그 다음 거 같은 경우는 야 이것도 어려워. 자, 우유를 따르는 여인이라고 하는 작품인데요. 왼쪽에 있는 게 진짜, 오른쪽에 있는 게 가짜입니다. 이거는 왜 이게 진짜고 왜 이게 가짜이고 이것도 모르겠어. 근데 제가 이제 알려드릴게요. 자, 왼쪽에 있는 게 진짜인데요. 그것은 바로 우유를 따르는 여인인데요. 우유를 따르는 우유의 양을 보세요. 자, 오른쪽에 있는 가짜는 우유가 넘치도록 따르고 있어요. 왼쪽에 있는 진짜는 우유가 부족한지 졸졸졸 따르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작품은 자양화 쌍계도라고 하는 작품인데요. 뭐 쌍계라고 하면은 그 닭계자니까 닭이 두 마리 그려져 있는 작품이겠죠. 자양화 하면은 뭐 꽃을 그린 그림이겠고, 그쵸? 꽃하고 닭 두 마리가 있는 그림인데 이것도 우리가 이 작품을 알아야지 진짜 가짜를 알 수가 있지. 근데 지금 보면은 진짜랑 가짜랑 딱 놓고 보면은 다르죠? 뭐가 달라요? 그것은 바로 뒤쪽에 있는 꽃의 색깔이 다르죠? 왼쪽에 있는 파란색의 그림이 진짜 그림이고요. 오른쪽에 뒤에 꽃이 보라색인 그림이 가짜 그림입니다. 자양화 쌍계도라고 하는 그림이네요. 자, 그 다음 것은 진주 귀고리를 한 소녀 라고 하는데요. 진주 귀고리를 했대요. 그럼 그 부분이 또 다를 수도 있겠죠. 자, 왼쪽에 있는 거 오른쪽에 있는 거 그냥 가만히 보면은
잘 몰라. 근데 잘 생각해봐. 이거는 잘 생각하면 알 수가 있어. 왜냐면은 옛날 시대라고 하면은 별 모양이 그렇게 인기가 있었을 리가 없잖아. 그쵸?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별 모양의 귀걸이를 하고 있어. 뭔가 조금 최신식의 귀걸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오른쪽이 가짜일 거야.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아무튼 왼쪽에 있는 자 귀걸이를 잘 보세요. 동그란 귀걸이가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 진짜 그림이고요. 오른쪽에 별 모양의 귀걸이를 한 것이 가짜 그림입니다. 자, 그 다음은 파란 옷을 입은 소년이라고 하는 작품인데요. 왼쪽하고 오른쪽 뭐가 다를까요? 분위기가 달라. 자, 왼쪽하고 오른쪽 뭐가 다르냐면 스타일이 다른데요. 그것은 바로, 자, 머리 스타일이 다릅니다. 왼쪽에 있는 진짜 그림은 슬프게도 머리숱이 적고요. 오른쪽에 있는 가짜는 머리숱이 많습니다. 야, 이거 너무 현실 반영 아니야? 현실 반영? 자, 그리고 이제 그림 거의 다 봤는데요. 그 다음에 또 가짜, 그 다음에 진짜 작품들을 보자면은 풍신, 뇌신도 중에서 뇌신을 그려놓은 그림인데요. 풍신, 뇌신, 번개를 다루는 신이겠죠? 그래서 왼쪽에 있는 게 진짜, 오른쪽에 있는 게 가짜인데요. 이것은 그 생긴 게 다른 게 아니고 색깔이 다릅니다. 뇌신이라고 하면은 원래 하얀색의 그런 요괴이기 때문에 왼쪽에 있는 게 진짜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초록색의 뇌신이 가짜입니다. 이거는 풍신 뇌신도 중에서 뇌신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풍신 뇌신도 중에서 풍신인데요. 이번에는 풍신이 초록색이기 때문에 왼쪽에 있는 게 진짜이고, 오른쪽에 있는 하얀색 풍신은 가짜입니다. 하얀색 풍신도 나름 멋있게 생기지 않았나? 이거는 이제 모양으로 구분하는 게 아니고 그 색깔이 다릅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은 가짜에는 오른쪽에 무슨 서명 같은 게써 있고요. 자, 여기도 보면은 지금 서명 같은 게써 있죠? 저것도 다른 점인지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저런 차이도 조금 있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있는 작품은 흰 족제비를 아는 여인이라는 건데요. 자, 제목 그대로 흰 족제비를 아는 여인이 진짜예요. 지금 이제 그림을 잘 보면은 왼쪽, 오른쪽 둘다 동물을 안고 있죠. 그런데, 자, 이 부분 잘 보세요. 왼쪽에 있는 거는 진짜 흰 족제비를 안고 있지만 오른쪽은 그냥 족제비, 오리너구리 같은 녀석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그흰 족제비를 안고 있는 그림이 진짜 진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일단은 그 가품, 진품 이렇게 두 가지를 비교할 수 있는 작품들은 여기까지예요. 왜냐하면은 나머지 작품,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작품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진품, 가품, 진짜, 가짜 중에서 가짜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진짜들만 있는, 진짜들만 있을 가능성이 높은 작품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플레이를 이 여우기 만나는 거를 진짜 거의 한 200번 넘게 했어요. 진짜 많이 했는데 그동안 가품을 한 번도 만날 수 없었던 작품들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첫 번째, 이 파도 그림. 후각호 36경 중에 하나로 그 파도, 바다를 그려놓은 그림인데요. 이거는 제가 가품을 만날 수가 없었고요. 그 다음에 해바라기라고 하는 작품인데요. 이 그림도 가품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피리 부는 소년. 이것도 여러 번을 만났는데 이것도 제가 여러 개를 비교를 해봤지만 가품은 한 번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폴리 베르제르의 바라고 하는 작품인데요. 이것도 역시 제가 눈을 크게 뜨고 진짜 작품을 이렇게 세, 네개 놓고 비교를 해봤지만 다른 점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가품이 없을 가능성이 높아요. 뭐 혹시 진짜 낮은 확률로 있을 수도 있지만 제가 이제 찾았을 때는 가품을 아직까지 만난 적이 없는 그런 작품들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엔 죽음의 섬이라고 하는 작품인데요. 이것도 역시 제가 가품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해서 제가 인터넷에 있는 내용들, 그다음에 뭐 외국 사이트 이런 것도 찾아봤는데 그 가품이 없을 가능성이 높다라고는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일단 믿고 구입을 하셔도 될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또 가품이 없는 작품 계속해서 보도록 하죠. 자, 전함 테메레르호라고 하는 작품, 배를 그려놓은 작품인데요. 이것도 제가 한 네다섯 번 만났는데 가품을 만난 적이 없는 작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삭 줍는 여인들이라는 작품인데요. 이것도 뭐손 모양이라든가 뒤에 배경이라든가 이런 게 다를까 하고 눈을 크게 봤는데 이것도 역시 다른 버전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옷을 입은 마야라고 하는 작품인데요. 이것도 역시 제가 가품은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오피리아라고 하는 작품인데요.
이것도 제가 다른 버전을 만나지는 못했는데 인터넷에 보니까 그 뒤에 있는 꽃들이 지금 분홍색이잖아요. 저게 흰색인 것도 있더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마도 그거는 모니터의 문제여서 흰색으로 보였던 것 같고, 제가 이제 이 작품도 진짜 많이 그 만났는데 다른 버전은 만나지를 못해서 아마도 가품이 없는 걸로 생각이 돼요. 자, 그 다음에는 씨 뿌리는 사람. 이것도 역시나 제가 다른 버전의 그 가품들은 만나지를 못했기 때문에 이것도 진짜만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사과와 오렌지라고 하는 작품인데요, 이것도 제가 가품은 보지를 못했습니다. 자, 그리고 별이 빛나는 밤이라는 작품인데요, 이것도 제가 가품은 보지를 못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이라고 하는 작품인데요, 이거는 일단 만나기도 힘들었는데 가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가품을 만나지 못했고 인터넷에 찾았을 때도 가품이 없다고 나왔으니까 아마도 진품만 있는 작품일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그랑드자트 섬의 일요일 오후라고 하는 작품인데요, 이것도 역시 가품이 없을 가능성이 높은 작품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그림들을 몇 개 봤죠? 잠시만요. 그림들을 몇 개 봤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자, 14개가 가품이 없는 작품들, 그러니까 진품만 있는 작품들이고요. 자, 그다음 15개, 16개, 17개, 18개, 자, 19개, 20개, 21, 22, 23, 24, 자, 25, 26, 27, 28, 29, 30.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그림은 총 30가지의 미술품들이 존재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일단은 그 그림들의 진짜 가짜 구분하는 법에 대해서 봤고요. 그 다음 영상은 남은 조각들 작품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